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시위대와의 결별 자신이 뒤엎으려 했던 이승만 정권이 학생 시위로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박정희 소장의 심정은 복잡했다. 4.19 이전에 박정희를 만났을 때 친구 황용주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학생 시위를 설명해주면 박 소장은 에이 술맛 안 난다 고 내뱉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선수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다. 이낙선이 작성한 5.16 혁명 참여자 증언록에 따르면 4.19 유혈 사태로 서울, 부산 등지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그날 밤 부산 동네에 있는 박정희 관사엔 김동화 해병 상륙사단장과 홍종철 중령이 마주앉았다고 한다. 박정희는 학생들이 맨주먹으로 일어났으니 그들을 뒷받침해주자고 말했다는 것이다. 4월 26일 밤 박정희는 관사로 찾아온 유원식 대령이 이제 혁명을 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하자 혁명이 됐는데 또 무슨 혁명을 하자는 거냐고 핀잔을 주었다. 박정희는 이승만 하야 직후 황용주를 만나자 대뜸 아이고 학생놈들 때문에 다 글렀다고 했다. 황용주는 놀리듯이 말했다고 한다. 봐라 쇳불도 단김에 빼락하니. 소설가 이병주가 주필겸 편집국장으로 있던 국제신보에 4월 27일자 사설은 이 대통령의 비극 그러나 조국의 운명과는 바꿀 수 없었다는 제목이었다. 지금 이 대통령의 공죄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공을 매거하기 위해서도 신중해야 하며 죄를 따지기 위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쩌면 평생을 조국 광복에 바친 지도자이며 이 나라의 원수가 이처럼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에 있다. 면종 복배 또는 피동적이었던 해방 전, 해방 후 이날까지 위대한 지도자로서 존경한 그분에 대해서 서로 본심의 발로일지언정 결정적인 반대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저를 사랑한다. 그러나 로마를 더 사랑한다. 브루투스는 시저를 죽이고 나서 그의 소신을 이렇게 피력했지만 대의와 명분, 정의와 이상에 직한 백천의 이론을 준비해도 우리들의 감정으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항거한 젊은 학생들과 항거를 당한 이승만 박사가 결코 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하고 끝내 그렇게 되도록 피차의 성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는다. 며칠 뒤 박정희는 이병주, 황용주와 어울린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두 주필의 사설을 읽었는데 황용주의 논다는 명쾌한데 이주필의 논리는 석연하지 못하던데요. 아마 이주필은 정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밉기도 한 영감이었지만 막상 떠나겠다고 하니 언짢은 기분이 들대요. 그 기분이 논리를 흐리멍텅하게 했을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에겐 동정할 여지가 전혀 없소. 12년이나 해먹었으면 그만이지. 사선까지 노려 부정선거를 했다니 될 말이기나 하오. 우선 그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되먹지 않았어요. 후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춘추의 필법으로 그런 자에겐 필주를 가해야 하오. 이에 대해서 이병주는 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바친 전공을 보아서도 이승만을 가혹하게 비판할 수는 없었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박정희의 반응은 차가웠다. 미국에서 교포들을 모아놓고 연설이나 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진정서나 올리고 한 게 독립운동이 되는 건가요? 똑바로 말해 그 사람들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가 독립된 거요? 독립운동했다는 건 말짱 엉터리요 엉터리. 황용주가 끼어들어 그렇게 말하면 쓰나 하고 나무랐다. 물론 엉터리 운동가도 덜어 있었겠지. 그러나 싸잡아 독립운동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진짜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많아. 그 사람들 덕분에 민족의 체면을 유지해온 것이 아닌가. 민족의 체면을 유지했다고? 박정희는 흥분했다. 해방 직후 우후죽순처럼 정당이 생겨나고 나라 망신시킨 자들이 누군데 독립운동했음네 하고 나선 자들이 아닌가. 그건 또 문제가 다르지 않는가. 무슨 문제가 다르다는 기고 독립운동을 함네 하고 모두들 당파 싸움만 하고 있던 거 아닌가. 그 습성이 해방 직후의 혼란으로 이어진 기란 말이다. 그런데도 민족의 체면을 유지했다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세우면 되나. 내 말은 이때 동석했던 박정희의 대구사범 동기 조중출이 너희들 일하려면 나는 가겠다고 일어서는 바람에 논쟁이 중단됐다. 이병주는 이런 자리에서 있었던 황용주와 박정희의 논쟁 중 다른 한 토막을 기록했다.
박정희가 일본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5.15 사건, 2.26 사건을 들먹이면서 찬사를 늘어놓자 황주필이 너 무슨 소리를 하노? 놈들은 천황 절대주의자들이고 캐캐묵은 국수주의자들이다. 그놈들이 일본을 망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라고 반박했다. 일본의 군인이 천황 절대주의자 하는 게 왜 나쁜가? 그리고 국수주의가 어째서 나쁜가? 황용주가 그것은 고루한 생각으로서 세계 평화에 해독이 된다고 반박하자 박정희는 열을 올렸다.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글 쓰는 놈들은 믿을 수 없다. 일본이 망한 게 뭐고 지금 잘해 나가고 있지 않나. 역사를 바로 봐야 해. 패전 후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은 일어서지 않았나. 국수주의자들이 망친 일본을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세운 거다. 자유주의? 자유주의 갖고 뭐가 돼? 국수주의자들의 기백이 오늘의 일본을 만든 거야. 우리는 그 기백을 배워야 하네. 배워야 할 것은 기백이 아니고 도의감이다. 도의심이 뒷받침 없는 기백은 야만이다. 도의는 다음 문제다. 기백이 먼저다. 국제신보 편집국장 겸 주필이던 이병준은 5.16 뒤 군사정권에 의해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집권하기 전인 4.19 전후의 박정희 모습을 실감있게 묘사했다. 그가 타계하기 전에 쓴 이 글을 통해서 떠오르는 박정희의 이미지는 청렴한 유아독존이다. 부산일보 주필이자 대구사범 동기인 황용주가 군수품을 횡령한 죄로 군법회의에 넘어간 한 장성을 화제로 올리면서 개탄을 하니 박정희는 어깨를 펴면서 결연하게 말하더란 것이다. 여기 도의적으로 말짱한 사람이 있어. 걱정하지 마. 박정희는 좀처럼 자신의 청렴함을 드러내거나 부하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으나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음은 확실하다. 이런 자의식을 품고 있었기에 그는 많은 상급자들을 속으로는 경멸하고 있었고 상관들은 금전적인 면에서 약점이 없는 박정희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다. 박정희가 1군사 참모장일 때 그 밑에서 참모로 일했던 박경원은 그분은 총으로 혁명한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혁명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 박정희가 혁명군을 조직한 것은 그가 실병을 지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직할 병력이 1개 소대도 안 되는 2군 부사령관으로 있을 때였다. 자신의 직위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많은 부하들을 사선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비결의 한 핵심이 청렴이었다. 이 무렵 박정희를 가깝게 모신 한 인사는 익명을 조건으로 하여 이런 증언을 했다. 어느 겨울날 신당동 자택으로 찾아가니 유경수가 가족들과 한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었다. 연탄이 모자라 한방에만 불을 넣는다는 설명이었다. 이 장교는 다음날 연탄을 한 차 사서 신당동으로 가져갔다. 연탄을 부리고 있는데 박정희가 나타났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박정희는 화를 냈다. 이놈아, 누구한테 뇌물을 받아먹고 이런 짓을 하나? 이 돈 어디서 났어? 이렇게 혼을 내더니 내일 군법회의에 넘기겠어 라고 호통을 쳤다. 이때 유경수가 남편에게 당신은 뭘 해주셨나요? 라며 대들었다. 입장이 난처해진 박정희는 부하를 보고 다시 한번 넌 내일 군법회의야 라고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박정희의 이런 청렴성은 그의 생리이기도 하지만 야망을 품은 사람의 의도적 결심이었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4.16 이승만 하야 직후 이병준은 황용주와 박정희 사이의 이런 대화를 목격했다고 쓰고 있다. 황용주가 통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즉시 북쪽의 김일성을 판문점으로 불러 당장 휴전선을 틔워 한나라를 만들어버리는 일이다 라고 했다. 박정희는 얼굴이 일순 헬쑥해지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너 무슨 말을 해? 위험천만한 놈이로구나. 너 같은 놈하고는 술자리 같이 못하겠어라면서 방문을 걷어차 열곤 돌아가 버리더란 것이다. 이병주가 모르고 있었지만 이때 황용주, 박정희 두 사람은 이미 쿠데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정희의 이날 행동은 허를 찔린 사람의 반사적 행동이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이승만 하야 뒤부터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승만 하야 뒤의 시위는 그전의 시위와는 성격이 달랐다.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어용총장, 교장, 교수, 교사, 물러나란 식의 학내 사태로 변질됐다. 4.16 전에 용감한 시위를 못했던 학교에서는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도 데모를 해야 했다. 그때 중학교 2학년생이던 기자도 무엇을 위한 데모인지도 모르고 상급생이 이끄는 대로 시내로 나가 시위 행진을 했다. 박정희 소장의 계엄군이 엄호하는 가운데 이 시점부터 박정희와 학생들의 밀월이 끝나고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 박정희는 반 이승만이라는 점에서는 학생들의 시위에 공감했으나
이승만이 물러난 뒤에 무질서와 난동을 용인할 생리도 입장도 아니었다. 박정희가 학생 시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굳히게 된 것도 4.16 후부터였다. 4월 27일 밤 부산에서는 정농림부 장관 양성봉, 금성중고교 교장 우덕준의 집을 군중이 습격해 군인들이 공포를 쏘아 해산시켜야 했다. 경남 의령에서는 군중이 자유당 간부들 집을 파괴하고 전기회사를 습격, 송전을 중단시켰다. 4월 28일 박정희 부산지구 계엄사무소장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트럭 100대를 뺏어 타고 마산, 밀양, 창녕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형무소와 경찰서를 습격하고 약탈을 일삼던 난동자 86명을 붙잡아왔다. 39사단 병력이 출동해 이들에 대한 소탕전을 벌였다고 한다. 박정희 소장은 4월 28일 계엄사무소에서 학생, 언론인, 군인 대표들을 초청해 시국 간담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이런 말들을 했다. 우리는 부정선거 원흉과 부패한 공무원부터 발본 생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군인들 가운데도 부정선거에 앞장선 인물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자율적으로 처단하지 않으면 국민을 떳떳하게 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때 묻은 기성세대는 물러나고 혁명 주체인 학생들이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한 중견 언론인이 일어나더니 학생들은 정권을 잡으러 데모했나? 4.19에 양아치가 앞장섰으니 그러면 양아치가 정권을 잡으란 말인가? 남들이 다 해놓은 다음 체면치레 한다고 데모한 주제에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다 라고 나무랐다. 다혈질인 부산일보 김종신 기자는 취재하러 들어왔다가 열이 나서 일어났다. 지금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불량배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리를 휩쓸면서 방화, 강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차제의 군인들이 나서서 민족의 앞날에 참신한 바람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황필주 참모장이 일어서더니 김 기자를 반박했다. 군인이 정치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중이 고기 맛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벽에 붙은 빈대가 남지 않아요. 김종신은 이 말에 다시 반박해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박정희는 눈을 지그시 감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김종신이 보니 참모장의 말에 못마땅한 표정이었다고 한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이기붕 일가의 자살. 4월 28일 아침 김정열 국방장관은 메카나기 주한미국 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메카나기 대사는 김 장관이 전날 요청했던 사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송효찬 계엄사령관을 과도정부 수반으로 민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허정 외무장관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것과 이기붕 내외에 미국 망명을 받아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통보를 하던 메카나기 대사는 그런데 경무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들으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다. 글쎄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나도 궁금해요. 전화를 끊고 김정열은 경무대로 달려갔다. 본관으로 가니 비서관들과 경찰관들이 바깥에 둘러서서 밖으로 나오는 누군가를 막고 있었다. 김 장관이 가까이 가보니 이 대통령 내외가 바깥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노 대통령은 막아선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김 장관도 엉겁결에 막는 쪽에 합세했다가 옆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새벽에 이기붕 일가가 자살했습니다. 각하께서 그 현장으로 가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김정열은 이기붕이 묵고 있었다는 경무대 내 별관 36호실 쪽으로 달려갔다. 4.19 직후 사임한 홍진기에 이어 내무장관으로 발탁된 2호 장관이 걸어 올라오면서 김 장관을 붙들었다. 김형, 내려가지 마라. 봐도 소용없고 일생 동안 참혹한 기억이 남을 터이니 내려가지 마라. 김정열은 이 장관에게 끌려 대기실로 돌아와 중얼거렸다. 바로 오늘 아침 메카나기 대사로부터 망명 알선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검찰은 이기붕 일가 변사 사건의 현장을 조사하고 시체를 검안한 뒤 합의된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유서는 없었다. 권총은 모두 5발이 발사됐다. 이강성만이 머리와 가슴에 2발을 맞았고 다른 사람들은 머리에 한 발씩 맞았다. 세 발은 28일 새벽 5시 50분경 연속으로 발사됐고 4, 5분이 지나서 2발이 발사됐다. 이기붕은 상의를 의자에 걸어놓고 셔츠만 입은 채로 숨져 있었다. 이기붕, 박마리아, 이강욱은 매트리스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고 이강석은 가로로 쓰러져 있었다.
이기분 가족이 피신해 있던 육군단 부군단장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경무대 별관으로 돌아온 것은 26일 밤이었다. 육군단장 비서실장이던 이성재 중령에 따르면 경무대 경찰서에서 차를 보내 이기붕 일가를 데리고 갔다고 한다. 그때 이미 서대문 자택은 시위대의 습격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기붕은 경무대로 갔다. 이기붕 일가가 죽은 뒤 일부 언론에서는 강영훈 육군단장이 이기붕 일가를 외면하는 바람에 서울로 돌아와 자살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강영훈 전 총리는 내가 그런 오보를 한 기자에게 항의했더니 사실관계는 알지만 이렇게 써야 장군님께 유리하다고 변명만 하고 정정해주지 않았다면서 그 뒤 자유당에서는 나를 욕하고 민주당에서는 갈채를 보냈다고 했다. 4.19 유혈 사태에 이은 4.26 이승만 대통령 하야 그리고 이기붕 일가의 자살로 자유당 정권이 붕괴하자 한국 사회에서 혁명적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최인규 등 3.15 부정선거 주범 구속, 김구 암살 등 과거 정치적 사건의 재조명 요구, 경찰 등 권력기관 간부 퇴진, 서민호, 강문봉 등 전 정권 때의 정치사건 수감자 석방, 교장총장 배척운동, 학생들의 동맹휴학, 좌익의 정치세력화, 시위의 난동화 등 그 뒤에도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정형화된 혼란이었다. 4월 28일 계엄사령부는 북한과 조총련이 남한 학생들을 선동하기 위해 불온 문서를 학교와 학생단체로 보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논객 월트 리프먼은 4월 28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 기고한 한국이란 우리의 두통거리란 제하의 칼럼에서 한국은 그 자신의 독립과 자유를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미국의 피보호국이며 피후견국의 지위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을 위해 흘린 피를 값싼 농담으로 만들어버린 이승만 정권을 퇴진시킨 데 기여한 미국 정부의 조치를 옹호했다. 4월 29일 AP통신은 시산 혈해의 유혈 사태로 전락할 뻔했던 한국 사태가 이승만 하야로 수습된 데는 한국군의 자제가 큰 기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때만 해도 송효찬 계엄사령관의 인기는 좋았다. 29일 신문들은 송효찬 장군의 국방장관 입각서를 보도했다. 이 날짜부터 모든 신문은 터키에서 발행한 반 멘데레스 총리 유혈 학생 시위로 계엄령이 선포된 사건을 연일 크게 다룬다. 기사들은 이 학생 시위가 한국 학생들의 용감한 행동에 자극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신문 지면은 온통 국내외의 시위 사태로 채워지고 있었다. 4월 30일 수도 육군병원 광당에서는 자살한 이기붕 일가 4명의 영결식이 있었다. 이틀 전 이화장으로 물러났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양자인 이강석의 관 앞에 앉아 한 10분간 영정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짓다가 측근의 만류를 받고 식장을 떠났다. 4월 30일자 조선일보의 사회면은 학원 내 진통으로 채워져 있었다. 민주혁명은 학원 내로란 제하에 어용학자를 숙정, 학생들 궐기에 일부 교사도 동조, 서울대, 학도 호국단 해체 주장, 성균관대, 총장 사퇴를 요구, 경희대, 총장 축출 움직임 이란 작은 제목의 기사들이 지면을 뒤덮었다. 이 날짜 조선일보 1면에 실린 홍종인의 시로는 민의를 떠난 개헌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정계혁신을 위해 현 국회의원은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는데 현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치르면서 개헌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홍종인은 오늘의 사태를 가져온 책임의 일단은 신파, 구파로 나뉘어 싸움질을 해온 민주당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정당을 자처하던 민주당에 대한 원초적인 의문을 제기한 글이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4.19 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도 못한 민주당이 유혈의 열매를 따먹으려 하는 데 대한 반감뿐 아니라 민주당도 결국은 지주, 일제 관료 출신자들을 주축으로 한 구태의연한 정치 세력으로서 본질적으로 자유당과 같은 뿌리라는 인식이 있었다. 박정희도 그런 역사관을 공유하고 있었다. 4.16 이승만 하야 이후 온 나라에 불어닥친 혁명적 분위기는 박정희 소장을 격동시켰다. 5월 2일 박정희는 육사 11기 작전장교 손영길 대위를 불렀다. 이낙선이 작성한 5.16 증언록에서 손영길 대위는 이렇게 기억했다. 박정희, 손대위, 위관급 장교들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지금 모든 분야에서 혁신의 분위기가 있는데도 군부에서만은 이렇다 할 혁신의 기운이 없다. 서울에서 젊은 영관급 장교들이 혁신을 부르짖고 있다. 우리 사령부의 위관급 장교들 동태는 어떤가? 손영길. 대부분 장교들은 과거에 부정선거를 지시한 부정장성들이 건재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젊은 장교들은 지휘관들을 불신임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박정희. 이걸 송효찬 참모총장에게 전달하게. 손영길 대위는 이날 오후 편지봉투를 들고 L-19 경비행기를 이용해 서울로 갔다. 송효찬 육군 참모총장실에 근무하는 동기생 김대위를 통해 이 서신을 전달했다. 5.16 혁명의 사관 이낙선은 문제의 편지 내용은 이러했다고 적었다. 참모총장 각하, 단안한 계엄 업무와 군내의 재업무에 처리에 골몰하심을 위로드리는 바입니다. 각하로부터 많은 은고를 입으며 각하를 존경함에 누구 못지않을 본인이 지금 그 높으신 은공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각하의 처신을 그르치지 않게 충고드리오미 유일한 방도일까 짐작되옵니다. 지금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선거 부정관리의 책임으로 규탄되고 있으며 군 역시나 내부적, 외부적 양면에서 이와 같은 비난과 정화에서 예외될 수는 없을 것이오니 미국에 닥쳐올 격동의 냉각기에는 이것이 문제화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현재 일부 국회 국방위원들이 대군 추궁을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 중임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옵니다. 비견이오나 군은 상명하복의 엄숙한 통수계통에 있는 것이므로 군의 최고명령자인 각하께서 부정선거에 대한 전 책임을 지시어 정화의 태풍이 군내에 파급되기 전에 자진 용퇴하신다면 얼마나 떳떳한 것이겠습니까? 각하께서는 4.19 이후의 민주적인 재반처사에 의하여 절찬을 받으시오니 부정의 책임감은 희박해지며 국민이 보내는 갈채만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불일 내에 밝혀질 것입니다. 차라리 국민이 아쉬워할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처신을 배려하심이 각하의 장래를 보장하며 과거를 장식해야 하는 유일한 방도일까 아뢰옵니다. 4.19 사태를 민주적으로 원만히 수습하신 각하의 공적이 절찬에 갚아는 바임은 물론이오나 3.15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도 또한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 공과는 상쇄가 불가능한 사실에 비추어 가급 조속히 진퇴를 영단하심이 국민과 군의 진위에 영합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명한 상관은 부하의 성심을 수락함에 인색하지 않을 겁니다. 각별한 은혜를 입은 부하로서 각하를 길이 받들려는 미충에서 감히 진언드리는 충고를 경청하시어 성심에 답하는 재량이 있으시기를 복망하옵니다. 외람대오나 각하와의 두터운 신의의 의지에 이 글을 올리오니 두루 해량하시와 본인으로서의 심사숙고된 성심을 참작하여 주시기 아뢰옵나이다. 그동안 박정희가 송효찬에게서 입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편지는 독한 마음을 품고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박정희는 사정을 모질게 끊고 송효찬의 용태를 건의한 것이다. 이때 송효찬은 계엄군이 4.19 때 시위대에게 발포하지 않음으로써 이승만의 하야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해 국민적 인기가 높았다. 미국 정부도 한때 그를 과도정부 수반으로 밀어줄 생각을 했을 정도였다. 그런 송 장군에게 비수와 같은 편지를 써올린 박정희는 이 행동으로서 경량이 일고 있는 시대 상황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것은 상황의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이 되겠다는 결단이었다. 5월 2일 허정 과도정부 내각 수반은 국방장관에 이종찬 전 6대 총장을 임명했다. 1952년 부산 정치파동 때 박정희와 함께 이승만 정권의 전복을 생각했고 한때는 많은 청년 장교들에 의해서 군사혁명의 지도자로 지목받고 있었던 이종찬의 장관 취임은 박정희에게 상당한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종찬은 송효찬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박정희의 편지를 받은 송효찬의 심경을 이낙선은 정의의 순환이란 기록에서 다소 소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송 총장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았다. 빨갱이 같은 놈, 부정선거에 내가 무슨 책임이 있단 말인가? 또 책임이 있다 치더라도 4.19 이후의 처신이 충분히 그것을 속죄했다고 언론이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저를 애써 승급시키고 등용하고 있는데 배은망덕도 분수가 있지. 온 세상이 나를 칭찬하는데 네가 나를 잡아먹어? 분을 못 이긴 송 총장은 문제의 서신을 움켜쥐고 박정희 소장을 경계하는 여러 장성과 고위층의 이를 회람시켰다. 고민의 며칠 밤을 지낸 5월 5일 송 총장은
곰곰이 생각한 결심 하나를 실천에 옮겼다. 육군 본부의 전 장병을 연병장에 집합시켜놓고 사무치는 분노와 위구감을 폭발시킨 것이다. 4.19 사태의 수습에 있어서 우리 군은 본인의 지휘하에 원만히 그 소임을 다하여 청사에 남는 위협을 달성한 것인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 성스러운 성과를 시기하며 파괴하려 드는 불순분자가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이렇듯 하극상의 풍조를 선동해 군 상하간의 불신을 야기하며 단결을 와해시켜 북괴에 이익을 주는 따위의 행위는 단연코 배격돼야 한다. 이낙선의 5.16 증언록에 따르면 육본 정보국 기획과장 김종필 중령은 이 연병장 연설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이때는 이미 중견 장교들의 동향이 뭉치기 시작한 때이고 연설 도중에 웅성거리기 시작해서 육본의 공기는 험악 일로가 되었다. 5월 6일 김종필 중령은 육본의 공기와 그동안의 동향을 보고차 하부 박장군 숙소에서 투쟁 방법의 표면화를 진언했다는 것이다. 5월 8일 김종필 중령을 중심으로 한 648기 출신 장교들은 정군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작성해 상부에 제출하려다가 탈로가 난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전야 동지적 관계가 된 박정희, 김종필 박정희 군수기지사령관을 만나고 올라온 김종필 중령은 5월 8일 648기 동기생 8명과 회동해 연판장을 쓰기로 합의한다. 8명은 김종필 이외에 최준명 대령, 김형욱, 길재호, 석창희, 신윤창, 옥창호, 오상균 중령이었다. 이들은 김종필에게 연판장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맡겼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4.19 혁명 정신으로 정군해야 한다. 정군 대상자에게는 우선 개인적인 권고로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한다. 권고에 응하지 않을 때는 지휘계통을 통해서 건의하여 사퇴를 종용토록 한다. 그래도 정군이 부진할 때는 국방장관 직속으로 정군 심사위원회를 설치, 정군을 추진한다. 제2공화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정군은 새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과도기나 진통기에 과감히 추진한다. 며칠 뒤 최준명 대령은 서울지구 계엄부대장인 15사단장 조재미 준장을 찾아갔다. 한국전 시절 직속상관이었던 조 준장은 자리에 없었다. 최 대령은 사단장 부관과 잡담을 하던 중에 사단장에게 할 말을 부관에게 다 털어놓고 떠났다. 그 후 부관은 사단장에게 8기생 중심으로 참모총장 축출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사단장님이 중립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최준명 대령이 하고 갔다고 보고했다.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 조재미 당시 준장은 내가 최중령을 불러 주의를 줬다. 지금은 군이 안정되어야 할 시점인데 그런 일로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나무랐다. 내가 송효찬 장군에게 알렸다는 말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일은 없었고 송 장군이 다른 경로로 그런 움직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고 말했다. 송 총장은 방첩대에 조사를 지시해 5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 김종필 등 5명을 국가반란 음모 혐의로 구속시켰다. 박정희는 송 총장에게 용퇴하라는 편지를 쓰고 김종필은 연판장을 씀으로써 군대의 상층부를 흔들어 놓는다. 박, 김 라인에 의한 최초의 협동이 이루어진 셈이었으며 처삼촌, 조카 사위 사이가 동지적 관계로 변모한 것이다. 김종필과 8기 동기생들이 연판장권으로 분주할 때 박정희 부산지구 계엄사무소장은 조총연계 4주 시위설에 휘말려 고생하고 있었다. 5월 2일 중고교가 휴교 15일 만에 개학하자 부산에서 특히 시위가 많이 발생했다. 2일 오전 부산에서는 대학교부터 중학교까지 40여 개 학교 학생들 2만여 명이 시내로 쏟아져 나와 국회는 해산하라, 썩은 국회는 개헌할 자격 없다, 기성정치인은 물러가라, 김일성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중앙지 사회면 기사는 학생 데모 또 부산서 라는 제목을 달 정도였다. 4.19 이전에 용감한 시위를 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 열등감을 풀기 위해서 더 과격한 구호를 내걸기도 했다. 5월 3일자 조선일보에는 전남 광주에서 외과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이모 씨가 데모를 하지 않았던 서울 유학 중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실려 있었다. 데모 대열에서 빠진 딸에게 부끄러운 아버지로부터 란 부제가 달린 기고문의 제목은 너는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였다. 부모 있어도 넌 시대의 고아, 비굴한 행복보다 당당한 불행을 기다렸더니 애써 공부시킨 이 애비가 괴롭다. 5월 3일 박정희 계엄사무소장은 부산 일원의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연장했다.
오후 4시부터는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니 회사는 오후 3시에 문을 닫고 차 없는 거리를 걸어서 귀가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4일 오전에도 부산의 학생 시위는 계속됐다. 중학생 수백 명이 중심지 중앙동 거리를 행진하고 있었다. 사이렌을 울리면서 헌병들이 탄 트럭과 장갑차 대열이 나타나 학생들을 쫓기 시작했다. 헌병 트럭 대열의 맨 앞에 박정희 사령관이 탄 세단이 달렸다. 차량 대열이 데모 대열을 서서히 관통하자 중학생들은 달아나버리고 데모대는 흩어져 버렸다. 부산역 광장 앞에 도착, 정렬한 헌병들을 해산시킨 박정희는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오더니 문짝에 손잡이를 잡고 머리를 숙인 채 한참 생각에 잠겼다.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생각에 빠져있는 박정희의 레인코트가 한쪽 어깨에서 벗겨져 내리고 있었다. 모자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군복을 적셨다. 반짝이는 두 개의 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던 구두닦이 소년이 벗겨져 내리는 코트를 다시 걸쳐주었다. 박정희는 명상에서 깨어나 미소를 지으면서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부산일보 김종신 기자를 발견하자 박정희는 화풀이를 했다. 당신네들 선동하다가는 이 모양이요. 글쎄 데모도 좋지만 저런 중학생들이 무얼 알아서 거리로 나오는 거요. 박정희는 자신의 화풀이에 겸연쩍어졌는지 김 기자를 향해서 우리 차나 한잔할까? 라고 했다. 두 사람은 다방에 들어갔다. 김종신은 연장된 통행금지 시간으로 사무실 근무자들은 집에도 못 가고 회사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데모보다 더한 사태가 날 겁니다. 라고 했다. 그럼 오늘부터 통금 시간을 종전대로 환원하지. 김종신 기자가 벌떡 일어서면서 그렇게 기사를 써도 좋습니까? 라고 다짐을 했다. 물론 기자라면 기사를 써야지. 박 사령관을 다방에 혼자 남겨놓고 김종신 기자는 회사로 달려가 마감 시간을 3분 넘긴 특종을 했다. 박정희는 유언비어 날조와 유포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5일부터 언론 검열을 부활시켰다. 5월 6일 경남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 해산과 기성 정치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부산 시위에 위협을 느끼고 손을 쓰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날 허정 내각 수반과 이종찬 국방장관 그리고 송효찬 계엄사령관을 국회로 불러 부산 시위는 조총연계가 남해안으로 침투해 사주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면서 대책을 따졌다. 일부 의원들은 조총연이 10억 환의 음모자금을 대고 있고 군의 유력한 장성이 이 시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박정희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낙서는 이 무렵의 기록 정의의 순환에서 조총련 사주설은 부산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두 사람이 만들어내 허정수반에게 고해 바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양희는 허정을 방문해 박정희 소장이 부산일보 황용주 주필, 국제신보 이병주 주필과 작당, 조총련으로부터 정치자금 10억 환을 유입받아 혁신 세력을 규합해 부산 지방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밀고했다. 박정희 장군으로부터 용태 충고를 받은 송효찬 중장은 과잉 반응을 보였다. 포항에 있는 해병 1개 사단의 일부 병력을 부산으로 보내고 원주에서 헌병 1개 대대를 차출해 부산으로 급파한다는 계획을 세워 맥으로더 미 8군 사령관에게 제출했다. 아울러 최영희 중장을 통합지휘관으로 임명해 부산에 파견, 박정희 현지 계엄사무소장을 포함한 여러 파견부대를 통합지휘케 하려고 했다. 먼저 부산에 도착한 것은 1군 사령부 소속 헌병대대였다. 박정희 소장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부산 지역의 치안 유지 능력을 보강한다면서 부산역에 이 헌병대 병력을 주둔시켰다. 누가 보아도 박정희 장군을 감시하는 임무를 띠고 온 것 같았다. 인학선의 기록에 따르면 이종찬 국방장관은 송효찬 총장의 조치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이었다고 한다. 이 장관은 직접 박정희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의 상황이 병력을 증강해야 할 정도인가 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현재 병력으로도 충분한데 이런 대병력을 집결시켜 민심을 자극한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문제는 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군복을 벗겨 집어넣을 것이지 이 자리에 두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송효찬 총장은 해병대 사령부를 통해서 포항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 상륙사단이 유사시에 부산으로 출동한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해병 사단장은 김동화 소장. 그는 3.15 부정선거 이전부터 이미 박정희와 자주 밀담을 나누면서 이승만 정권을 뒤엎을 모의를 하고 있었다.
김 소장은 미 고문관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박정희 소장과 요담했다. 박, 김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미 고문관에게 병력 동원의 불필요성을 역설했다. 송여찬 총장은 자신의 은혜를 크게 입은 박정희가 3.15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용퇴하라는 편지를 써 올린 데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터에 이제는 여당 행세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박정희가 조총영 및 부산 언론과 작당해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자 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5월 초 그는 대전에 있는 육군교육총본부 총장 최영희 중장을 서울로 불렀다. 송, 최, 두 사람은 말을 놓고 지내는 사이. 최영희의 기억에 따르면 총장실에서 있었던 두 사람의 대화는 이러했다. 최 장군, 지금 부산에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박정희가 좌익분자들과 손잡고 반란을 기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네. 당신이 내려가서 정세를 파악해줘.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현장에서 박정희를 체포해버려. 그리고 당신이 부산을 포함한 경남 1원을 담당하는 지역 계엄사령관으로 취임해. 이 사람아, 박정희를 1군 참모장으로 발탁한 사람이 자네고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밀어준 것도 자네인데 그럼 발탁은 자네가 하고 잡아넣는 일은 내가 하라는 건가? 이건 명령이다. 명령? 그래, 명령해봐. 그래서 내가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군법회의에 넘겨봐. 송여찬은 답답했던지 이종찬 국방장관과 맥으로더 미 8군 사령관에게 가서 상의한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최영희를 불러 송 장군과 협조하라고 권했다. 맥으로더 대장은 박정희 장군은 사상적으로 좌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최 장군은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물었다. 최영희 장군은 그는 정의감이 강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줬다. 최영희 중장이 대전으로 돌아와서 참모회의를 열었다. 한 참모가 이런 말을 했다. 박 장군이 부산과 포항에서 장교들과 자주 만나면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최영희 중장은 서종철 소장과 부관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기차 안에서 최 중장은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송여찬 총장이 박정희 소장을 제거하는데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영희는 자유당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던 송 총장이 이승만 하야 뒤 분명한 거취를 밝히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다. 최 중장은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키가 큰 서종철에게 말했다. 자네는 남의 눈에 잘 띄이니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 있어. 내가 연락할 테니. 최영희 중장이 그 길로 동네에 있는 육군 휴양소에 가서 쉬고 있는데 박정희가 찾아왔다.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나타난 것은 자신의 움직임이 박정희의 정보망에 걸려든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최영희와 박정희는 함께 근무한 적이 없었다. 최영희는 박정희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판을 듣고 있었다. 자유당 실세이던 신도환 의원이 박정희에 대해서 묻자 청렴한 군인이니 많이 도와주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다. 정복 차림의 박정희는 최 중장에게 각하 일찍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했다. 이봐 박 장군, 자네하고 송 총장하고는 절친한 사이가 아닌가. 그런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길래 자네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했는가 말이야. 뭐 별것 아닙니다. 건의서를 한번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혁명이 일어났으니 총장으로서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가시라는 건의문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최 중장을 모시고 군수기지사령부로 와서 의장대 사회를 받게 하고 김용순 참모장, 박태준 인사참모 등 부하들을 배석시킨 뒤 현황보고를 하는 등 예우를 깍듯이 했다. 박정희는 송여찬에게 올린 편지에 사본을 보여줬다. 최영희 중장은 천천히 읽어보고는 말했다. 잘했구먼. 말이야 맞네. 나도 해당되겠지만 군 사령관 이상은 모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해. 옳은 말 했소. 당신 같은 사람이 참모총장이 되어 군을 쇄신해야 하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김종필 송여찬 총장 면전에서 용퇴 건의. 최영희 육군 교육총본부 총장은 박정희에 의한 반란 음모설을 조사하러 부산으로 갔다가 그의 군 쇄신론에 동조하기도 했다. 그는 말했다. 박 장군, 군대에선 협력이고 모구가 없어요. 승리 아니면 굴복 아니요. 이번 혁명이 옳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나가고 박 장군 같은 사람이 군을 맡아야지. 아니면 당신을 숙청하든지 말이야. 두 사람은 연 이틀 술자리를 함께하면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2군 사령관을 지낸 적이 있는 최영희 중장은 후방 지역의 군 배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충고도 했다.
당신 말이야 바보가 아니라면 이곳에서는 혁명 일으키지 마. 지방에서 일어나 성공한 나라가 없어. 통신부대와 의무부대 갖고 뭘 하겠소. 3개사단만 집어넣으면 단번에 진압될 텐데. 그러면 당신은 죽는 거지. 그건 그렇고 이젠 당신이 참모총장 하쇼. 나는 그만둘 테니까. 사흘째 되는 날 최영희 중장은 송효찬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했다. 여기 와보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올라가도 좋겠소. 송효찬은 부산은 아직 위험하니 더 있어. 내가 내려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 라고 했다. 최 중장은 이종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보고를 했는데 그도 내가 내려갈 테니 더 있으라고 했다. 송효찬 총장은 비행기로 내려와 군수기지 사령부를 시찰하고 장병들 앞에서 훈시를 했다. 그런데 송효찬은 박정희 계엄사무소장이 그동안 시위대에 대해서 취한 조치를 칭찬하는 게 아닌가. 그 자리에서 이 연설을 들은 최영희 중장은 내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총장이 정치적으로 논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최영희 장군에 이어 이종찬 국방장관도 부산을 시찰하러 내려왔다. 5월 9일 정부 대변인도 부산 시위에 공산 세력이 개입했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부산 등 지방계엄 상황을 시찰하고 돌아온 이종찬 국방장관이 9일 국무회의에서 그같이 보고했다는 것이었다. 같은 날 송효찬 총장도 태도를 바꾸고 기자들에게 조총련 사주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부산 기자들은 현재 내려온 군 고위층 인사들에게 왜 평화적인 부산 시위에 조총련이 개입하고 있다고 덮어씌우느냐고 대들기도 했다.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 기자회견장에서 송 총장은 옆에 배석한 박정희에게 언론 검열을 중지해도 되겠는가? 자신 있는가? 라고 물었다. 박정희는 굳은 표정으로 자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조치는 다음날 발효됐고 부산은 정상을 되찾았다. 송효찬 총장이 자신의 용태를 주장하는 박정희 소장을 내사하고 김종필 중령을 구속했지만 대세는 이미 그의 편이 아니었다. 보통 때였다면 박정희와 김종필은 해임되거나 구속됐을 것이다. 혁명적 상황으로 변모한 격동기 역사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박정희와 김종필 쪽이었다. 많은 장성들과 장교들 그리고 언론이 박정희와 김종필의 노선에 동정하고 호응하고 있었다. 서울에 진주한 15사단장 조재미 준장한테 김웅수 군수참모부장이 부탁을 했다. 연판장 사건으로 구속된 김종필 중령 등 648기생 5명을 석방시켜줄 것을 송효찬 총장에게 건의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조재미 장군은 물러날 결심을 굳히고 있던 송 총장을 찾아가서 이 부탁을 전달했다고 한다. 송효찬 총장은 육군 방첩대장 이소동 준장에게 지시해 김종필 등 5명의 장교들을 풀어주고 총장실로 데려오도록 했다. 육본 연병장에는 소문을 들은 8기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총장실로 들어간 김종필 중령은 송효찬 총장과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한다. 날더러 군복 벗고 나가라고 했나?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가 4.19 혁명으로 일대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그 시발이 3.15 부정선거입니다. 총장께서는 이 부정선거에 앞장서시지 않았습니까? 이기붕에게 표를 120% 몰아주었다고 자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참신한 후계자를 골라서 넘겨주시고 깨끗이 물러나십시오. 저희들도 나가겠습니다. 군대가 깨끗하고 건실해야 그 뒤에서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군 내부의 요인들을 참모총장께서 안고 나가주십시오. 송효찬 총장은 마주서서 이런 말을 하는 김종필 중령에게 앉아라고 했다. 김 중령은 계속 서서 말했다. 그는 이 시점이 결판을 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나도 이 격동하는 상태 하에서 생각이 왜 없겠나. 귀관들이 그런다면 한 이틀만 여유를 주게. 나도 생각해보고 결심하겠네.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결심하십시오. 그래, 이틀도 여유를 못 준단 말이야. 시간을 가지시면 결심이 또 물러집니다. 그러니 오늘 저에게 아주 수모를 당하시는 자리에서 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송 총장은 털썩 자리에 앉더니 무겁게 말했다. 그래, 내 행동은 스스로 결심할 테니까. 고생했어. 나가보시오. 김종필 중령이 연병장으로 나서자 기다리던 동기생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와 에어쌌다. 송효찬 총장은 5월 19일 사표를 냈다. 정부는 5월 23일 송효찬의 후임에 최영희 육군 교육총본부 총장을, 국방연구원장으로 나간 김종호 참모차장 후임엔 최경록 국방연구원장을 임명했다. 허정 내각 수반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문책은
육군 참모총장과 차장의 경질로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과도정부의 내각수반 허정과 이종찬 국방장관은 자유당 권력과 밀착되었던 군 고위층을 숙청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었으나 과도정부라는 한계로 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미 8군 사령관 맥우루더도 허정에게 한국군의 재편은 현존하는 불안정과 혼란이 종식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5월 31일자 부산일보에 동아대 학생들 총장 배척운동이라는 1단 기사가 났다. 그 이튿날 이 기사에 불만을 품은 동아대 학생들이 부산일보로 쳐들어가 창문을 부수고 기물을 파괴한 뒤 편집국에 난입했다. 학생들은 이상호 편집국장을 납치해 사과 호회를 인쇄하게 했다. 부산일보 김종신 기자가 박정희 계엄사무소장에게 달려가 급보를 전했다. 박정희는 즉시 헌병을 출동시켜 주동학생 수십 명을 체포했다. 까만 안경을 쓴 박정희가 부산일보 사장실로 들어가다가 친구 황용주 주필과 마주쳤다. 신문쟁이들이 그동안 학생들을 선동하더니 이제는 좀 당해봐야 돼. 이때 헌병대장이 동아대학 총장이 사령부로 와서 면회를 청했습니다고 보고했다. 여기서 만나자고 해. 조금 뒤 헌병대장이 또 들어와서 말했다. 신문사에선 만나기 싫답니다. 그만두라고 해. 바깥에 나갔던 헌병대장이 다시 들어오더니 말했다. 부산역 광장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일국의 법무차관을 지냈다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광장에서 박정희 사령관을 본 정재환 총장이 항의했다. 부산일보만 제일이요. 평화적인 데모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소. 학생 잡아가는 게 군대요. 박정희는 화가 나면 늘 그러하듯 턱을 약간 떨더니 빽 고함을 질렀다. 결사대가 평화적인 데모요.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는데 지성인들이 각성을 해야지. 박정희가 송유찬 총장 앞으로 용퇴하라는 편지를 보내고 김종필 중령이 주동한 연판장 사건이 계기가 되어 결국 송 총장은 물러났다. 박 소장에게 호감을 가진 최영희 중장이 신임 육군 참모총장으로 취임하는 데 대해서도 연판장 사건을 일으켰던 김종필 중령 등 8기 장교들은 불만이었다. 이들은 후임 총장으로 박정희나 박병권 소장을 희망했으나 거명을 하면서 추천을 하고 다닐 입장은 아니었다. 김종필 중령은 이종찬 국방장관을 찾아갔다고 한다. 그들은 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특별보좌관 방희 장군에게 차기 총장의 인선에 참고할 사항을 건의했다. 정군을 단행할 만한 인물일 것, 그 사람이 참모총장으로 임명됨으로써 군내의 파벌이 없어질 수 있는 공정무사한 인물일 것, 정군이 끝나는 날 자기도 정군 대상자로서 스스로 용퇴할 수 있는 배심 있는 인물일 것. 김종필 전 총리는 박정희 장군이 참모총장이 되면 정군을 하는데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인을 추천할 입장은 아니었다. 박병권 장군 정도가 총장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종찬 국방장관이 일본 육사 후배인 유재용 1군 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추천할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종필 중령은 유재용 장군을 찾아가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총장에 취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명예롭게 물러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건의했다. 유재흥은 선선히 그러면 물러나지 라고 했다. 김종필과 유재흥의 인연은 박종규 소령의 중계로 이루어졌다. 박소령은 1958년 유 중장이 연합참모본부 총장으로 있을 때 그의 전속 부관이었다. 모종의 사건에 연루돼 박소령이 전출갈 때 자신의 후임으로 추천한 것이 김종필 중령이었다. 유재흥은 김종필 중령을 불러 의사를 떠봤다. 김중령은 그러나 지금 저는 계획이 있어서 미국에 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불러주십시오. 라면서 사양했다. 박종규는 김종필을 형처럼 따랐다. 1948년 김종필이 육사 8기로 졸업해 육본 정보국 전투정보과에 배치돼 그 과에서 비공식 문관으로 근무 중이던 박정희를 만났을 때 이 과에는 박종규 하사도 있었다. 박종규 하사는 이틀이 멀다 하고 구타사고를 일으키곤 했다. 일본 소년비행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박종규는 유중사, 정중사와 함께 정보국의 삼총사로 불렸다. 육본 앞에 화교가 경영하는 중국 요리집이 있었다. 이 삼총사는 퇴근길이면 이 음식점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곤 했다. 그래서 주인이 퇴근 시간에는 문틈으로 박종규 하사 일행이 정문을 나오는가를 엿보고 있다가 악당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빨리빨리 해서 해 하면서 음식을 내어오는 등 쩔쩔맸다고 한다. 김종필은 그런 박종규가 This is a dog, this is a book 이라면서 우직하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대견스러웠다. 6.25 동란 중 1등 중사로 승진한 박종규를 지프에 태우고 가서 육군 종합학교에 억지로 입학시켜 장교로 만들어준 것도 김종필이었다. 박종규는 장교 생활을 하면서 가정사로 인해 탈영, 잠적 등 사고가 많았다고 한다. 김종필이 힘을 써 그를 정보국 인사계장으로 데려다 놓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였다. 아내 박영옥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다. 박수령이 집에 오더니 자살한다고 우물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었다. 김중령이 달려가 보니 박종규는 우물 속에서 양팔과 양다리를 벌려 벽을 민 채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자살할 생각이 있었더라면 머리부터 들어갔을 터인데 발부터 들어간 상태였다. 일종의 자살극이라고 본 김종필은 그를 끌어내 고민을 들어보고는 전방에 가서 긴장된 생활을 해야 낫겠다면서 그를 전출시켜주었다고 한다. 박정희는 유원식 대령의 안내로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던 민주당 구파 보스 김도연 의원을 찾아가서 만난 적도 있다. 유 대령은 박정희를 총장으로 밀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그런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데 5.16 뒤 박정희의 증언에 따르면 그저 인사 정도였고 군내의 동요에 관한 언급이 있었을 뿐 깊은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박정희 군 수뇌부를 겨냥하다. 송효찬이 육군 참모총장 사퇴 의사를 발표한 뒤 최영희 중장은 김종호 참모차장, 유재영 1군 사령관, 장도영 2군 사령관 등 군사령관급 수뇌부 회의를 소집해 군의 진로를 의논했다고 한다. 최영희 장군의 최근 증언. 저는 4.19 혁명의 영향이 군대에 미칠 것이니 우리 같은 사람이 물러나든지 아니면 불평분자들을 숙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회의에서는 유재영 장군을 후임 총장으로 건의하기로 했고 이종찬 장관에게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재영 장군이 스스로 물러나자 장관과 허정수반은 저를 불러서 총장직을 맡으라는 겁니다. 5월 23일 최영희가 총장으로 취임하자 그에게 정군운동의 구심점인 박정희 소장을 육본 인사참모부장으로 기용하면 청년 장교들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최영희 총장은 박정희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인사에 관한 전권을 줄 테니 양심적 인사를 발탁해 군내를 쇄신해보라며 인사참모부장직을 제의했다. 박정희는 사양했다. 이를 두고 5.16 주체들의 기록에는 최영희로서는 과감한 정군을 기대하기 어려워 거듭된 요청을 거절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영희 장군은 어떻게 하급자가 쉽게 응낙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겠냐면서 박 장군은 송효찬 장군에게 보낸 편지 사건도 있고 해서 영전으로 비춰지는 그런 인사 제의에 겸양한 태도였다고 회고했다. 최영희 총장은 5월 27일 취임 소신을 밝히는 자리에서 군을 혁신하는 입장에서 하급 장교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겠지만 개인 감정으로 상관을 모략중상하는 일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는 취임 일주일쯤 뒤 초도순 시차 부산으로 내려와 군수기지사령부를 찾았다. 기자회견이 있었다. 박정희는 최 총장에게 다가가더니 각하 요즘 눈병이 나서 안경을 끼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박정희는 두 발쯤 물러나서 팔짱을 끼고 최 총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30분간 계속된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부산일보 김종신 기자가 물었다. 정군을 주장하는 장교들이 있는데 수습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시종 웃는 얼굴로 답변하던 최 총장의 안색이 변했다.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 그런 말을 퍼뜨리는 자가 바로 군의 이간을 책동하는 불순한 자란 말이야. 앞으로 그런 자는 용서 없이 처벌하겠어. 바로 그 자는 박정희를 지칭하는 것처럼 들렸다. 입을 꽉 물고 있던 박정희의 담배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화가 나면 항상 그랬듯 박정희의 턱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최 총장은 용서 없이 처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기자회견장을 나가버렸다. 박정희를 찾아간 김 기자가 말썽을 만들어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그는 괜찮아 뭐 못할 소리 했나 면서 넘겨버렸다. 이 무렵 과도정부는 생활 간소화란 구호를 내걸고 허례 허식을 배격하자는 운동을 펴고 있었다. 박정희는 서울에서 고관들이 부대를 시찰 올 때는 무례하게 보일 정도로 간소한 접대를 하고 있었다.
국방 차관이 내려왔는데도 공항 영접과 사열을 생략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부대 현황을 보고했다. 차관 일행이 예하부대 시찰을 떠날 때는 문 밖에서 인사를 하면서 차관에게 아리랑 담배 한 갑을 주더라고 한다. 옆에 있던 기자가 너무 소홀한 대접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내 할 일을 하면서 손님을 접대해야 할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순실을 나왔다면 나도 내 할 일을 해가면서 접대를 해야지. 박정희는 강직하지만 경직되지는 않았고 엄격하지만 격식에 구애받지 않았다. 한 기자는 그는 딱딱한 껍데기에 둘러싸인 부드러운 속살을 가진 조개 같은 사람이었다고 평했다. 6월 9일 최영희 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육군 주요 주의관 회의가 육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군수기지사령관과 김영일 2군 단장은 격론을 벌였다. 당시 박정희 아래서 공보실장으로 있던 이낙선 소령이 기록한 정의의 순환에서는 박정희가 소장 이상 장성들에 대한 숙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되어 있다. 박정희는 과도정부 하에 군의 처우 개선과 군 내부의 정치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자정 작업 없이 신정권으로 넘어가면 군은 또다시 정치의 신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 수뇌부를 겨냥한 박정희의 주장에 청렴하고 엘리트 의식이 강한 김영일이 반발했다. 오늘날 군의 잘잘못은 모든 장교들의 공동 책임이다. 군인도 인간인 이상 봉급만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하사관부터 대장까지 마찬가지다. 하사관들은 반합으로 도식하고 장교들은 가만이나 후생사업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부정축제한 사람은 다 나가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하면 하극상이 만연돼 군은 자멸한다.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이종찬 국방장관은 김영일 장군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4.19는 혁명이 아니라 정변이다. 이 정권 시대의 법도 법이었다. 요사의 군과 관련된 거창 사건 등의 재심을 주장하는데 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3.15 부정선거 때는 이런 반구도 없다가 이제 와서 부정선거를 강요한 자는 자진 사퇴하라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4.19 이후 군대를 신경 쓰게 만든 것은 전국적으로 번진 양민학살 폭로 시리즈였다. 5월 11일 밤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9년 전인 6.25 동란 당시에 일어났던 학살 사건의 유족들이 당시 면장 박영보를 붙들어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다. 박 면장은 1951년에 군인들이 7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을 공비 협조자로 몰아 학살하는 데 협력했다고 해서 신원면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사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피학살자 유족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죽였으니 다 잡아가라고 하는 바람에 주동자를 가리기도 어려웠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많은 고급 장교들의 눈에는 박정희의 군 숙정론이 이런 유해 시세에 영합하는 행동으로 비춰졌다. 박정희의 인기는 주로 영관급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쯤 군사혁명을 꿈꾸던 박정희, 김종필 등 장교들이 유심히 관찰하고 있던 사태는 터키의 군부 쿠데타였다. 5월 27일 터키 군부는 멘데레스 정권을 타도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멘데레스 정부는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다가 학생들의 시위를 불렀다. 이 학생들이 한국의 4.19 혁명에 자극받았다고 해 우리 신문들은 터키 사건을 크게 보도해왔었다. 언론은 대체로 터키 군사혁명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전했다. 터키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군대를 열렬히 환영하고 군대는 폐쇄된 대학과 신문사의 문을 다시 열게 했으며 경찰력을 무력화시키고 구집권 세력을 소탕하고 있다는 요지였다. 이런 보도는 4.19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한 국군 장교들을 고무시킬 만한 것이었다. 5.16 주체 세력은 이집트의 나세르 등 외국의 군사혁명 사례를 참고로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케말 파샤에 의한 터키의 근대화 혁명을 많이 연구했다. 당시 우리 언론이나 장교들이 터키 군부의 역할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었다. 터키 군부는 헌법에 의해서 케말리즘의 수호자로 지정돼 있다. 케말리즘의 핵심은 정교 분리, 남녀 불평등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구적 근대화 이념이다. 한때 이슬람권의 종주국이었던 터키가 이슬람교 원리주의자들로부터의 도전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서구 지향의 국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군부가 케말 파샤의 근대화 이념의 수호자로서 또 국정의 감시자로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는 정부가 케말리즘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합헌적인 개입을 통해서
정권을 갈아치우곤 한다. 따라서 터키 군부의 거사는 쿠데타나 혁명으로 부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영희 총장이 취임한 지 한 달쯤 뒤 김종필, 석정선 두 중령이 용산구 청파동에 사저로 찾아왔다. 최영희의 기억에 따르면 두 8기 중령은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서야 되겠습니까? 좌익이 바로하고 있는데 군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군사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한다. 최영희 장군이 8사단장 시절 자신의 밑에서 특공대장을 했던 박창암 대령도 찾아와서는 격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했다. 이들에게 최 총장은 군대는 민의를 따라야 한다. 아직 민주당 정권이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나무란 뒤 돌려보냈다. 방첩대로부터는 박정희 장군 중심으로 장교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도 덜어 올라왔다. 이승만 정권 때는 입 밖에 내지 못할 이야기들이 군인들의 입에서 함부로 나와도 달래기에 바쁜 시대 상황이었다. 1960년 7월 하순, 박정희 군사기지 사령관은 출입기자와 참모들을 데리고 부산 송도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다. 기자들은 과묵하고 딱딱한 박정희가 노래를 잇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박정희는 느릿한 낙화유수를 주먹을 흔들면서 군가식으로 바꿔 불렀다. 참모들이 하나, 둘, 셋 하면서 장단을 맞추어 배꼽을 잡게 했다. 박정희는 둥근 방석을 머리에 이고는 수건으로 질끈 동여매더니 안남춤이란 걸 추기도 했다. 박정희는 원래 술자리에 앉으면 사람이 달라진 듯 상하관계를 무시하고 풍요와 흥에 겨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인데 기자들에게는 이것이 뉴스였다. 박정희가 육본으로부터 인사발령을 전해들은 것은 이 자리에서였다. 7월 28일자로 광주에 있는 일관구 사령관으로 부임하라는 명령이었다. 명백환, 좌천이었다. 울적해진 박정희는 이날 인사불성일 정도로 술을 마셔 부하들에게 업혀나갔다. 다음날 부산일보 김종신 기자가 쓴 4.19와 박정희 잔군이란 제하의 기사는 부정부패한 장성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한 박정희 장군에 대한 영관급 장교들의 지지와는 역비례적으로 고급 장성들은 박 소장을 눈알의 혹으로 생각했다고 보도했다. 최영희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군 수뇌부와 미군에서 박 장군에 대한 말들이 많아 내가 그를 전보시켰다고 말했다. 자신은 비록 박정희의 정군론에 동감하고 있었지만 그를 계속 부산에 두는 것은 지휘체제에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이종찬 장관, 허정수반, 맥그루더미 8군 사령관, 그리고 민주당 고위층까지도 군대를 안정시켜야 할 때이지 개혁을 할 때가 아니란 판단을 내린 상태였다. 박정희는 인사참모 박태준 대령을 일관구 사령관의 참모장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그런데 장도영 2군 사령관이 박정희에게 지금 참모장은 내가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으니 계속 써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않았다. 일관구 사령관 박정희를 따라 광주로 간 참모는 윤필용 중령이었다. 박태준 대령은 후임 군수기지 사령관 박현수 소장이 같이 일하자고 붙드는 것을 마다하고 두 번째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광주의 일관구 사령부는 예산이 부족해 장교들의 회식도 좀처럼 하기 어려웠다. 어느 날 사령관 전속부관 김성구 대위가 전화를 걸어 윤중령에게 사령관께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신다고 했다. 사령관 있는 대로 갔더니 박정희는 부사령관, 참모장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윤필용이 나타난 것을 힐끗 보더니 웬일이야 라고 했다. 윤중령은 찾는다고 해서 왔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박 소장은 윤중령을 합석시키더니 술과 고기를 권했다. 한참 술잔이 돌아 거나하게 취하자 박정희는 부사령관을 보면서 말했다. 실은 내가 윤중령을 오라고 했소. 나를 따라다니는 이 친구가 데려온 자식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윤중령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 한다. 윤필용은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청년 장교들이 박 장군을 따랐던 이유는 그분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부하들을 고륙의 정으로 사랑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밥 주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장 좋아하는 식구를 따른다고 합니다. 한번 그분의 부하가 되어본 많은 장교들이 신복이 되었습니다. 내각제로 개헌이 이루어진 뒤 치러진 1960년 7.29 총선에서 민주당은 219개 민의원 선거구 가운데서 172명의 당선자를 내므로써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압도적 지지를 받은 민주당이 단결만 했더라면 정치적 안정과 거기에 바탕한 경제발전도 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간선된 민주당 9파의 윤보선은 국무총리 후보에도 9파 김도연 의원을 지명했다. 이에 반발한 신파가 국회 인준투표에서 부결시켜버렸다. 할 수 없이 윤 대통령은 신파의 장면 의원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는데 9파가 반발해 겨우 10표 차이로 인준됐다. 이념이 아닌 인맥에 따라 파당적 분열상을 보이고 끝내는 분당으로 치닫게 되는 민주당의 사정은 사회 혼란과 5.16을 부르는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다.